중간 생리품 말레이시아 양팀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2018 AFC U19 챔피언십 예선전 경기 첫 번째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안쪽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대로 문제 가까이 뛰어줍니다. 골키퍼 펀치 자 흘렀습니다. 그대로 좀 헤딩을 시도하는 장면도 맞습니다. 문제 뛰어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흐름 볼 문제 가까이 중앙에서 자, 슛! 네. 골키퍼가 막아내밌습니다. 프란지에니오 아주 충격이 있었어요. 네. 자, 슈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조금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네, 말레이시아 세 선수 사이에서 뚫어냈어요. 뒤쪽은 말레이시아의 공격이 강합니다. 직접 돌파 시도해서 반칙이에요. 자 발이 좀 높았거든요.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주장이죠. 23번 모레이라. 네, 박스 안쪽에는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슬과 함께 먼저 가까이 높게 떴습니다. 헤더! 골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선취골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이 파이드 선수의 피지컬을 사실 좀 막을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볼들이 이 파이드 선수가 좀 발 밑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은 좀 당황하는 모습과 좀 막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네. 지금처럼 이 헤더로 높은 곳에서 사실 파이드 선수가 지금 헤딩 슛을 한다면 사실 지금 막아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이 바디 체킹을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예 수비수들은 수비만 하고 공격수는 공격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서 직접 돌파해서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뚫어냈어요. 슛! 네. 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굉장한 돌파가 있었고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요하네스 선수인데 자, 김신환 감독이 이런 부분을 좀 노렸기 때문에 수비라인을 올리지 않고 네. 공격 숫자를 그냥 5명, 극단적으로 5명을 가져가면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굉장히 좋은 돌파가 있었는데 아, 이 골은 운동장을 좀 사용하면서 자, 곧바로 가슴으로 떨궈줬습니다. 슛! 하지만 뜨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컨택이 빨랐죠.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높게 뛰어줍니다. 문제 가까이 가는데 다시 헤더! 오, 골키퍼가 네. 막아냈습니다. 또다시 이번에도 파이드 선수의 머리 하지만 프란제니오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수들이 높고 길게 줍니다. 머리로 떨어뜨려줬고 세컨볼 슛! 오! 골!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이야. 자, 두 번째 골 역시 말레이시아가 만들어냈습니다. 8번의 닉 아키에프. 자, 지금은 네, 뭔가 좀 아크로바틱한 네. 네, 그런 골이었는데 사실 슈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골임을 직감하지 못했거든요. 아, 선수들도 네. 세리머니를 보이고 있죠. 유럽에서 또 선수들이 많이 하고 있는 뭐 핸드쉐이크라는 뭐 그런 세리머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전반부터 계속 노렸던 이런 패턴들이 말레이시아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입니다. 이 하이드 선수에게 붙이고 떨어뜨려 놓고 제가 전반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좀 많이 없으면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지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약 23분여가 흘러가는 시점 이슈가 났어요. 자, 수비 숫자와 공격 숫자가 유사합니다. 흘려줬고 자피를 낮게 깔아주는데요. 연결되었습니다. 슛! 골키퍼 선방입니다. 이 아크리마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쇄도를 보여줬는데 네. 다시 보시죠. 네. 자피를 해주고 돌아섭니다. 우측 자피를 한 선수 제쳐냈어요. 네, 두 명을 제쳐내는 자피르입니다. 자, 말레이시아가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갖는데요. 짧게 연결. 다시 연결. 박스 안쪽 왼. 자, 그대로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슛! 골! 세 번째 골이 말레이시아에게서 터졌습니다. 자, 네.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전에 좋은 찬스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전이 될수록 이 슈팅 컨디션이 올라오면 더 무서운 이 말레이시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후반전에 이 선수들의 슈팅 컨디션이 모두 올라오면서 지금도 이 뒤쪽으로 이어지고 한 번에 나오는 볼을 골대 안으로 한 번에 연결시키는 네,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31분 9번 자피르 교체 투입된 자피르 선수마저 한 선수의 골이 또 터졌고 팀이 크게 이기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골키퍼까지 저렇게 여유를 보여주고 있네요. 들어왔습니다. 팀으로는 10번 로렌코 선수를 다시 빼주고 18번의 브라즈 선수가 투입되고 말레이시아는 후반 시간은 3분이 주어지겠습니다. 문전 가까이 뛰어줬습니다. 가까이에서 제쳐놓고 자 왼발 슛 막히고 맙니다. 자 지금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죠. 다시 보시죠. 네, 여기서 너무 잘 접어냈어요. 지금 정말 잘 접었고 사실 슈팅 타이밍이 늦은 상황이었는데 아네 이번에 네. 쉬반 선수의 네. 팔에 맞았네요. 왼쪽 팔에 맞으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만회골을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동티모르인데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필로메노 주니어 선수가 키커로 나섭니다. 좋은 활약을 보였던 필로메노 주니어 페널티킥 성공시킵니다. 침착하게 차놓을게요. 네, 후반전 추가시 투입합니다. 요하네스, 아 연결이 좋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 휘슬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2018 AFC U19 챔피언십 F조 예선전 오늘 개막전이었습니다. 동티모르와 말레이시아의 경기는 스코어 3-1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